서로 지단 좋아해요? 지네딘 지단밖에 몰라요. 아, 혜로야! 왜, 왜, 왜? 살이 없어! 뭐? 나 살이 빠졌다고? 이 뭔 개소리야! 아, 쌀! 이 떡국 만들려고 하는데 쌀이 없네. 저기, 호접발 가면 많어. 시흥의 자랑 해로의 해. 도로의 토를 따라 만든 해토미. 오! 자, 여기! 아이, 아이! 몰라, 그냥 가자! 해로야, 우리 곧 설날이니까. 저걸로 떡국 해 먹자. 좋아! 시흥의 해토미로 만든 떡국! 너무 좋다! 그럼, 그것은 해토국인가? 어? 와, 진짜 너무 재미없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식사는 하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뭐 드셨어요? 선생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처음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니, 처음 아니? 아, 왜 그걸로 갔어? 코다리찜에서 먹었습니다. 네, 저는 공호동에서 포도와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저 생활개선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서현숙이라고 합니다. 와! 해토미 같은 이름을 지니셨군요? 어? 네. 여기서 해토미란? 예, 해토미는 지금 우리 300년 전에 역사를 가진 깊은 쌀이에요. 그 조선 경종 때부터 호주에서 이제 간척지 쌀을 생산해가지고 저는 호접벌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호접벌에서 생산하는 맛있는 이 시흥 쌀은 학교 급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쌀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관내 농협 하나로 마트나 이제 로컬푸드나 시흥시 영구회에서 살 수 있습니다. 농협은 이제 군자농협이나 안산 북시흥농협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저희 떡국 만드는 거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떡은 시흥시 친환경 쌀로다가 떡을 뽑아왔습니다. 여기 고기하고 김, 마늘, 네, 그리고 여기 소금과 간장. 이거 뭐였지? 어차피 자막으로 다 들어가요. 네, 지금 저희 떡국을 하는 거는, 네, 누구나 쉽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떡국으로 끓여 볼 것입니다. 선생님. 네. 사실 이 떡국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유튜브 등등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선생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액젓을 좀 넣습니다, 여기다가. 아~ 그러면 감칠맛이 좀 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액젓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저거는 뭐예요? 흰 색깔이랑 갈색깔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드디어 우리한테도 광고가 들어왔단 말씀! 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구나! 맞아, 맞아. 협찬 상품이야. 전문 용어로는 PPL이라고 하지. PPL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도일시장 깨볶는 부부에서 파는 생기름으로 짠 세계 최대 고소한 맛! 사장님, 대박나세요. 사랑해요. 여기까지 토로에 오버하는 모습입니다. 참기름 넣고요. 한 스푼. 아, 식용유 한 스푼. 참기름만 너무 많이 넣으면은, 네, 너무 고소하잖아요. 네. 이거 불이 이상해. 왜요? 불이 안 돼. 지금 가스만 나와. 그 다음에 요거를 소고기를 대대 볶아요.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우와. 와, 여러분 소리 들리시나요? 선생님, 한우예요? 네, 한우의 양지머리예요. 우와. 오. 사태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오리 끓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끓일 수 있어요. 이게 핏물이 사라질 때까지 달달 볶아주세요. 오. 쌤, 고소한 냄새 나요. 네,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죠? 네. 네. 아, 지금 이제 거의 다 돼서 물을 조금 붓고. 네. 이거는 간장 한 스푼 넣고요. 까나리 액젓 한 스푼 넣고. 이 까나리 액젓 되게 맛없어 하던데. 이거 그대로 마셔서 그래. 파는 그냥 송송 썰어주세요. 그러면 혹시 요리에서 총 사용되는 시간은 몇 분 정도인가요? 아, 불만 빨리 끓게 되면은 이게 10분 정도면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명절 때 떡국 같은 걸 해먹잖아요. 네. 요즘에 또 시간이 금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시간을 딱딱 정해주면 좋죠. 계란 두 개에서 풀어놓고 이따가 올릴 겁니다. 지단은 요새는 하지 않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맞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맛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 끓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많은 양을 할 경우에는 불이 세고 하면은 뚜껑을 안 덮고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넘을 수가 있거든요. 아~
마늘을 넣어줄게요. 네. 선생님, 네. 떡은 얼마나 불려야 되죠? 라면같이 빨리 드시고 싶으면 불려서 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드셔도 됩니다. 떡이 이제 익기 시작해요. 동동 뜨면은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이거 떡국 몇 인분이에요? 많이 드신 분 같으면 명요에는 1인분도 되지만 저희는 지금 2인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많이 먹어요. 저 하얀색에 저거. 아, 그럼 혼자 다 먹어야 되겠네. 어떡하지? 제가 배고프다니까요. 간단한 거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고 저으면은 계란이 다 부스러져가지고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난 상태에서 파를 집어넣고. 계란 아닌가요? 그리고 파를 넣었으니까 살짝만 저어주세요. 네. 네. 그래서 한번 한 스푼 끓은 다음에 이제 드시면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우와! 우와, 맛있겠다! 이쁘게 담기 위해서 맨 나중에 계란은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네. 요 위에다가 기물가를 이렇게 해주시면 드시면 됩니다. 우와! 완성! 끝! 서로 지단 좋아해요? 지네딘 지단밖에 몰라요. 이 카메라 이거 클로즈업 안 하나요? 먹으러 가, 오! 예, 예, 해로야! 왜? 뭐해? 어, 이거 먹으려고 그러지! 나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 같이 먹는 문화, NO! 덜어 먹는 문화, YES! 몰라? 아, 얜 해텀이 홍보하는데, 가쁜 음식 문화 캠페인이야! 우리는 홍보 거북이잖아! 이 대한민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빠른 속도로 한번 홍보를 해보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음식을 덜어 먹고, 자주 소독하고, 식당에 가둬도 개인수들을 챙겨놔, 대기수도 간질 상황은 좋아! 예예 모범 거북이님, 올 설에는 해터미로 맛있는 떡국도 만들어 먹고 건강한 음식 문화 습관으로 건강을 꼭 챙기세요. 2021년에는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확실한 행복, 소확행하시는 새해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빨리 먹자. 우리 소원을 한번 빌어볼까? 어? 손을 왜 빌어? 이게 대한민국 전통이야. 우리 시흥 시민들이 해로보다는 토로를 더 좋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너튜브 구독자 오르게 해주세요. 100만까지도 안 바래요. 맞아 맞아. 일단 만부터 갑시다. 짠!